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하러 우리 켰죠? 오늘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넘게 생활을 해보면서 전원생활을 해야지만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전원생활에 뭐 막연한 장단점? 유튜브에 많은 그런 것들 말고 실제로 생활할 때 이제 저희만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들한테 피해 입거나 막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많아요. 맞아요. 막 뭐 누가 길을 막았어요. 뭐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많잖아요. 자극적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에 살다가 귀촌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느끼는 약간 이런 불편함들이나 단점들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자 특히나 전원주택에 살면 느끼는 건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긴 있지만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요. 이번에 경기지방하고 충청지방에 아시죠?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고 우박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저희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상 요거 한번 보세요. 네. 봐. 우와, 이거 천년됐다. 집에 정전까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렇다고 또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바람 세게 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예. 뭐 그동안에 뭐 태풍이나 막 이런 것도 여름에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와,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뒤집혔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시죠. 보셨죠? 예, 뒤집히고 뭐 고추대 해놓은 거 고추대 꺾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가 아파트에 살 때는 덜 느껴요. 아무래도 좀 이런 외부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안쪽에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원주택에 살면 밖에 바람 부는 거, 천둥 치는 거, 비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집이 막 이렇게 어제 느꼈죠, 자기장님. 집이 막 이런 느낌이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네, 엄청 불안해요. 더군다나 이게 전원주택에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이런 증상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원주택에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사신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대요. 밖에 막 헬기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녀도 신경 안 쓴대요. 잠만 잘 잔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초기니까 이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막 비 온다 그러면 막 밖에 나가서 막 비 맞는 거 막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심한 것 같아서 환경 변화를 1번으로 꼽았습니다. 아무튼 뭐 밖에 어떤 이런 외부 변수가 생기면 굉장히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그 귀촌하시거나 전원주택 오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귀촌하신다면 아 얘가 한 말이 이거였구나라고 딱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 두 번째는 소음입니다. 소음. 근데 이제 뭐 외부 소음을 보통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건 많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고. 근데 내부 소음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뭐냐면 집을 처음에 지은 지 한 1년에서 한 4년, 5년까지는 잡소리가 많이 나요. 특히나 어떨 때 잡소리가 많이 나냐면 이게 막 평상시 하자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날이 엄청 뜨거워지거나 날이 엄청 추운 날 있죠? 그러면 집은 외장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재가 있고 그 안에 단열재가 있고 내장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얘 밖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열이 막 받아서 팽창하고 있죠. 근데 얘는 아직 팽창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서 이게 뚜둑 뚝 딱 똑 꽁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집 전체에서 조금씩 계속 나요. 날이 뜨거워지는 동안에. 그러다가 또 막 피크를 찍고 뜨거워지면 또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식을 때는 조금 덜 나긴 하는데 그때도 조금 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살다 보면 오히려 오래된 시골집에서는 이런 잡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막 떨어질 부분은 떨어지고 붙을 부분은 붙고 벌어질 부분은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이런 잡소리들이 좀 많이 신경 쓰여요. 구멍난 거 아니야? 맞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상이에요. 특히나 이제 목조라든가 경량철골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경량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외부에 징크로 마감하는 경우 있죠. 열을 잘 받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원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저런 보수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에 살면 뭐 보수할 게 없잖아요. 없죠. 문제 생기면 경비실 부르면 되고. 관리사무소 연락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리비나 유지보수비를 매달 빼놓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알아서 해주잖아요. 맞아. 사실은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근데 신경을 안 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는 돈이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수선비를 장기 수선 충당금 그걸 빼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뭐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저희도 이제 뭐 대문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문제 생기고 밭에 문제 생기고 집에 이제 외벽에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막 스크래치 나고 막 부딪히고 또 땅이 막 파이고 물에 쓸려 내려가고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이러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만지고 고치고 조금 단돌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야 돼요. 체질적으로. 아셨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면 아 시골 사는 게 더 힘들어 바빠 이러신 분들은 시골 생활을 아예 누르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양평이나 강화도 이런 데서 잘 정돈된 전원주택 있죠?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런 데 들어가서 텃밭 한 5평 해갖고 그런 데서 전원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을 조금 아끼고 싶어서 귀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시골 쪽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정돈된 지역보다 좀 싸잖아요. 많이 땅값이나 이런 게.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뭐 수선하거나 또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경 써야 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까 보수 얘기했던 거에 좀 넓은 범위긴 한데요. 자 아파트는 자기가 신경 쓸 것도 없죠. 네. 근데 단독주택은 자기가 신경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처럼 그 시골 동네라든가 촌 동네 마을로 들어오면 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뭐냐면 저희 집 외부의 도로 외부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있죠. 뭐 갑자기 오늘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밑에 내려가는 그 상업 지역 그 있는 부분에 담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선이 끊어지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 보수를 부르는 거나 확인하고 또 이장님한테 뭐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안 되면 이게 토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내려왔으면 토사를 좀 치운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의 도로들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끔 외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고 좀 이렇게 막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뭐냐면 도시에서랑 똑같이 생활하려고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마을 사람인데 마을 일에 단 1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치운다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뭘 날라야 되거나 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새끼를 어떻게 괴롭힐 방법이 없나? 맞잖아요. 아니 마을에 좀 길을 이렇게 하면 좀 같이 와서 삽질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팍 문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화도나 양평처럼 전문적인 전원단지가 아닌 이렇게 시골로 들어오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미리 알고 들어오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맞아. 알고 들어오면 아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아니면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귀촌지를 선택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살면서 집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약간 두려움, 무서움, 귀차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귀촌하시거나 전원생활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 미처 모르고 있었네 좀 고려해봐야 되겠네 라고 잘 한번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땅이나 집을 고를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할 수 있는 꿀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2년 차잖아요. 저희도 나름 이제 2년 동안 겪었던 장점, 단점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초반에 이런저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생길지 그냥 막연한 생각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누가 얘기해 줄 수 없나 이런 거 얘기해주면 너무 사전에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느꼈던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귀농귀촌 앞두시고 계신 분들은 저희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꿀팁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흔히 떠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적인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전원생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실제로 좀 겪으면서 살면서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